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발표는 아큐솔브 실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 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큐솔브를 실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배치로 어떻게 아큐솔브를 돌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기술 지원할 때도 간간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어서 해당 내용을 선정해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먼저 아큐솔브의 인풋 파일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GUI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 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치 파일을 생성해서 배치로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아큐솔브 인풋 파일 구조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솔브의 인풋 파일은 IMP 확장자의 파일을 사용합니다. 이 안에는 해석에서 사용하는 이런 설정 값들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그 경계 조건의 특정 값만 수정하면서 해석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 IMP 파일에서 해당 값만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런을 돌리는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실 때 IMP 파일과 함께 저 DIR이라고 하는 확장자의 폴더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DIR 폴더 안에는 노드 좌표 정보 그리고 엘리먼트의 구성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파일이 이렇게 막 생성이 돼서 그 파일들이 IMP 파일 내에 있는 항목으로 참조 항목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심랩 DIR 혹은 mesh.dir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이름은 이제 IMP 파일 내에서 참조하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큐솔브 해석을 할 때는 메쉬에 대한 정보와 경계 조건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한 해석하고자 하는 경로 내에는 IMP 파일하고 그 DIR 폴더가 같이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같이 해석 파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해석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모델 구성을 하셔야겠고요. 아큐솔브 같은 경우에는 심랩 그리고 하이퍼웍스 CFD라고 하는 GUI 환경에서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랩에서 모델을 만드셨다면요, 다음과 같이 솔루션 브라우저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해석을 돌려 보실 수가 있고요. 저 리절트라고 하는 항목을 우클릭한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바로 해석이 수행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아이콘들은 이제 하이퍼웍스 CFD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웍스 CFD에서는 상단 솔루션의 런 아이콘 눌러 주시게 되면요. 이제 해석과 관련된 세팅하는 창이 나오고 그다음에 런 버튼을 눌러서 해석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델 만들고 바로 해석을 돌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고, 일반적으로는 모델 만드시고 나서 바로 쓰시는 장비에서 바로 돌리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따로 서버 장비가 있으셔서 서버에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서 IMP 파일하고 DIR 폴더를 익스포트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AcuSolve CMD 프롬프트라고 하는 창을 이용해서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그 GUI 창에서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인풋 파일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IMP하고 DIR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GUI 상에서 돌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요 프롬프트 창을 이용하면은 쓰시고 있는 장비 내에서 바로 해석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AcuSolve를 설치해 주시게 되면 해당 경로에 AcuSolve CMD Prom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해석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하셔서 AcuRun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AcuRun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AcuSolve가 설치된 경로에 그 AcuSolve 배치 파일을 실행시켜서 솔버를 솔빙을 수행하게 됩니다. AcuRun에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이제 -pb, -imp, -mp 옵션입니다. 이게 그냥 CMD 프롬프트 창을 실행하면 안 돼요. 이게 AcuSolve CMD 프롬프트 창을 실행시키면은 자동으로 이 백그라운드에서 AcuSolve를 쓸 때 필요한 환경 변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당 작업은 AcuSolve CMD 프롬프트 창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치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업하시게 되면은 다른 작업 하실 때도 그렇지만 배치 파일 만들어서 많이 작업하시잖아요. 배치 파일을 만드는 건 이제 텍스트 편집기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서 AcuSolve 프롬프트 창에서는 AcuRun이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환경 변수가 이미 백그라운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어를 쓸 때 AcuRun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환경 변수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cuSolve가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를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로를 입력하고 나서 나머지 옵션은 이제 파일명이나 CPU 개수를 입력하는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bat 파일로 저장을 하고 나서 더블 클릭하면은 그 해석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서버에다가 잡을 돌리게 되면은 서버에 구축된 그 잡 스케줄러에 의해서 해석이 하나 돌고 있더라도 큐에 걸려가지고 대기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GUI 상에서 해석을 돌리시게 되면은 이게 잡 스케줄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에 잡 스케줄러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대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이 좀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좀 돌게끔 설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방금 보셨던 그 배치 파일을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내가 해석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두 개라고 하실 때요. 각각의 케이스 파일 속에 run_script.bat라고 하는 이름의
스크립트를 각각 하나씩 넣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각각의 런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스크립트를 밖에 잡 언더바 스케줄러라고 하는 BAT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이미지 보시게 되면요. 런 언더바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배치로 아큐솔브를 돌릴 수 있게끔 하는 명령어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잡 언더바 스케줄러라고 하는 배치 파일에서는 해당 파일의 경로로 이동해서 그 경로 안에 있는 배치 파일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윈도우 기준으로 이렇게 명령어가 적혀져 있는데요. 만약에 리눅스 장비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런 언더바 스크립트 파일은 동일할 거예요. 동일하게 그 설치된 경로만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잡 언더바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명령어에 맞춰서 저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한번 우선 IMP 파일 구성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케이스 1번 폴더 안에 케이스 1이라고 하는 IMP 파일이 있고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메모장이나 여러 가지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 메쉬 파일이 연결되는 거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석을 할때 어떠한 타입으로 해석을 수행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쭉 머테리얼 정보랑 다 같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변경하면서 직접 바꿔 넣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렛 조건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인렛에 있는 속도값 변경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정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서피스 언더바 셋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항목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저 항목은 말 그대로 엘리먼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게 요런 식으로 엘리먼트 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룹핑이 돼서 각각의 파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있고 mesh.dir 폴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각 엘리먼트 셋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D가 이제 좌표 정보, CNN이 노드 쪽과 관련된 정보, 이제 여기 EBC라고 돼 있는 게 엘리먼트 그 이름들이죠. 이런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케이스 안에 요런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게 실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네, 메모장으로 열어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로하고 지금 이 프로그램 이름, 케이스 1, IMP 파일의 이름, 그리고 확장자, 그리고 CPU 개수 이런 정보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다가 저러한 런 스크립트 만들어 주신 후에 잡 언더바 스케줄러라고 하는 배치 파일 있죠. 지금 여기는 경로가 좀 다르게 되어 있긴 한데요. CD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당 경로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콜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배치 파일을 자동으로 실행시키게끔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스크립트가 끝나면, 그러니까 아큐솔브 해석이 종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다음 줄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돼서 다음 해석 케이스가 돌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CMD 창이 하나 뜰 텐데요. 그 CMD 창은 끄지 마시고 그냥 백그라운드 그 화면에 두고 해석이 끝날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큐솔브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개인 장비에서 잡을 여러 개 순차적으로 돌리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배치 파일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요. support@altair.co.kr로 문의 주시면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